용사들의 영웅담은 이미 빛바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 영웅들의 후손들은 마신의 저주에 의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. 용맹의 대가로 받은 핍박과 희생의 대가로 받은 멸시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다. 빛과 어둠처럼 서로를 향한 두 국가의 칼날은 대륙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대륙 아도니스라 불렀다.
아신 파토스를 물리친 전사들의 영웅담은 이미 빛바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, 그 영웅들의 후손들은 마신의 저주에 의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. 용맹의 대가로 받은 핍박과 희생의 대가로 받은 멸시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다. 빛과 어둠처럼 서로를 향한 두 국가의 칼날은 대륙을 핏빛으로 물들였고,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대륙 아도니스라 불렀다.